욱하는 성격이 있으신가 봐요. 자, 7과 문법입니다. 예, 예문, 여기는 뭐, 예문이 두 개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 예문 읽어볼까요? Okay, 그래서 내가 너라면 I will see a doctor. 나는 의사를 뭐 진찰을 받을 텐데 이런 얘기죠. Okay, 그다음에 두 번째. I wish I could fly. Okay, 그래서 내가 언제 뭐 한다? Okay, 언제 뭐 하기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I could fly만 떼놓고 보면은 I could fly의 뜻은 뭐예요? 나는 날 수 있었다. 그렇죠. 이건 과거에 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I wish랑 붙어있고 이 사이에 생략된 말은 that이죠. 겉만 되는데 그러니까 I wish 가정법 과거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불가능한 소망은 현재 바랄 때 이런 것들. 그래서 7과의 주요 문법 첫 번째는 가정법 과거 if I were you 대표적이죠. 오케이. 예, 여기는 안 나옵니다. 이 뒤에 나와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여기 뭐 would는 줄여서 I'd 이렇게 if I were you I'd see a doctor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다는 축약형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고요. 가정법 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형태는 If I were you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I would see a doctor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형태는 if절이라 하죠. if절 부분은 동사의 과거형 요구.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주절인데 주절 부분에는 조동사의 무슨 형태? 그렇죠. 조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하고 그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쓴다라는 것이 가정법 과거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점점점까지 하기로 했었어. 우리 약속을 했었어요. 이거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석하기로 하자.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만약 내가 너라면 나는 의사한테 가볼 텐데 안녕 수고했어. 오케이.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직설법으로 바꾸는 것도 이런 것도 얘기했었죠. 내가 뭐 너는 뭐 나는 네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 의사한테 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뭐 직설법을 바꾸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은 좀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문법적으로 직설법으로 바꾸면 because I'm not you I won't see a doctor. 그렇죠. 그다음 마찬가지 이것도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었죠. 직설법 바꾼 뭐였더라? 그렇죠. I'm sorry that I can't. 예, 나옵니다. Can't f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that은 이 that은 겉 만드는 that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겉 만드는 that과 공통점은 있는데요. 겉 만드는 that과의 공통점은 뒤에 뭐가 온다? 그렇죠. 완벽한 문장이 오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Why are you sorry? 그래서 얘는 대시 무슨 절을 그러니까 겉 만드는 대신 대시 무슨 절을 끌고 다닐 때냐면 명사절을 끌고 다닐 때고요. 이거는 무슨 절 명사절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유사절이기 때문에 겉 만드는 대과 비슷한데 의미상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는 대시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이라면 뭐뭐 할 텐데란 뜻으로 현재의 사실에 반대된 내용 또는 현실상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가정할 때 쓰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if I had more money 읽어볼까요 일단? If I had more money, I could travel around the world. 그래서 내가 언제 뭐 한다면? 과거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Okay, if I had more money. 자, 이거 없고 뒤에도 다 없다 칩시다. 그럼 이거 I had more money는 무슨 뜻이야? Okay, 과거에 많은 돈이 있었다죠. 근데 이 속에 들어가니까 이런 형태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언제 돈이 더 있다면? 현재 돈이 더 있다면. 그렇죠. 현재 돈이 더 있다면. 하지만 현재 돈이 없는데 현재 돈이 더 있다면 나는 언제 뭐 할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을 텐데 점점점이라 했죠. 이게 과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because I don't have more money.
그렇죠. Because I don't have라고 현재 시제, 현재의 not이 들어가는 거. 여기 not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돼야 되고 not이 들어가야 되고. Because I don't have more money, 뭐 또는 because I don't have any money, I can't travel around the world라는 직설법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세계 여행을 할 수 없는 뜻이라는 것도 들어 있는데 돈만 생기면 여행할 수 있을 텐데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제 if 절의 be 동사는 저 was를 써야 할 상황에도 무시하고 뭘 쓴다? were를 쓴다. 그래서 if I was you가 아니고 if I were you 한단 말이죠.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이거 대화 파트에도 나왔었어요. I would not do it. 그런 짓을 안 할 텐데 라는 뜻으로. 그래서 if I were you, I would, I could 뭐 이런 것들은 뭐 하는 표현이다? 충고하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충고하는 표현, 뭐 why don't you부터 시작해서 명령문으로 충고할 수 있다, you should 동사원형으로 충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how about doing으로 충고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에 이제 마지막, 이제 뭐 거의 마지막으로, 그래서 if I were you, I would 이런 식으로 충고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부 과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I wish 가정부 과거 거의 비슷하고요. I wish that 주어,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 또는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원형 또는 동사의 과거형이 온다. 그래서 현재 말한다, 현재 뭐 한다라면,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실현 가능성, possibility가 거의 제로인 상태의 wish를 나타낼 때 쓰는 거다.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 자리에 be 동사 올 때 마찬가지 또 뭐를 쓴다. I wish I were a bird 이러고 있죠. 왜 언제 말한다? 언제 새이기를? 그런데 직설법으로 바꾸면 얘는 어떻게 되죠? I'm sorry that I'm not a bird. 그렇죠. I'm sorry that I'm not a bird 같은 뜻이고, I'm sorry 대신 쓸 수 있는 건 I regret that I'm not a bird 하고 똑같죠. Regret의 뜻은 뭐야? 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I'm sorry I regret that I'm sorry that I regret that 동사라는 사실, 후회하다라는 동사. 이렇게 가정법. 가정법은 중요한 문법이고요. 고등부에 올라가서 이거 말고 여기에 몇 가지를 더 덧붙여서 가정법을 완성시키게 될 거예요. 뭐 if를 생략하고 뭐 were I you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if를 없애고 were I you I would not do it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고등부에 조금 더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 일단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My sister, who is a designer, lives in LA.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 해석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어떤 언니? 디자이너인 언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도 똑같이 표시하면 My sister, who is a designer. 안만 길어봤자. Who? 뭡니까? She죠. 어떤 sister, 디자이너인 my sister가, 언니가 lives in LA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읽어볼까요? My sister who is a designer lives in LA. 그렇죠. 그럼 해석에 집중해서요. 그래서 해석 읽어볼까요? 나의 언니는 디자이너인데. 그렇죠. 나의 언니는 디자이너인데. 자, 여기는 이렇게 묶어줄 부분이 없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7가 이미 들어가서 이 문법 했습니까? 수업? 학교에서? 자, 이후하고 이후하고 둘 다 뭐라고 부르는데? 둘 다? 그렇죠.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죠. 관계사죠. 관계대명사인데 이 녀석, 이렇게 되는 녀석을 보고 무슨 적용법이라고 하냐면 한정적 용법의 관계사라고,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관계사. 한정적 용법의 관계사는 말 그대로 무슨 시동, 이게 한정적 용법의 관계사라고 뭐 학교 선생님들은 얘기할 것도 여러분들 이해하기로는 무슨 시 덩어리 만든다? 그렇죠. 이거 어떤 시 덩어리, 그러니까 해석도
어떤 시가 우리말에는 절대로 뒤로 가는 일이 없습니다.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밑에 해석도 디자이너인 언니는 LA에 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해석하죠. 무슨 시로서 어떤 시로서 디자이너인 my sister lives in LA 이렇게 나와. 근데 밑에 있는 이런 관계사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라고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본 사람들이 붙인 말인데요.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은 말 그대로 계속 해석하라 이겁니다. 나의 언니 디자이너다 LA에 산다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뭐 어땠다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만의 어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자, 이후 다시 한정적 용법의 후로 들어가서 이후는 뭐로 바꿔 쓸수 있죠? 네. 대수로 바꿔 쓸수 있죠. 그런데 얘는 대수로 바꿔 쓸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뭐는 관계사, 관계대명사, that은 어디에 사용하지 않는다? 계속적 용법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떤 짓을 하는 학생들이 내가 본적 있냐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면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넣어봅니다. that 앞에는 쉼표가 오면 안 돼. 아 참, 계속적 용법하고 한정적 용법을 구분 짓는 것은 관계사 앞에 쉼표가 있으면 그때 계속적 용법이라 합니다. 중요한 걸 말했네요. 이게 바로 이게 모임에 틀림없는데 관계사임에 틀림없고 관계대명사임에 틀림없는데 여기에 쉼표가 있다면 그때 얘를 보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고 나면 that 그리고 that이 계속적 용법을 쓰지 못한다니까 that 앞에 쉼표가 있으면 틀렸다 틀린 that이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that이 관계사의 that도이지만 손가락질하는 that도 있고 여러 가지 that이 많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I like this 쉼표 that and 뭐 those 뭐 이런 말이 있다. 그럼 나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들도 마음에 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분명히 쉼표가 있고 이거는 얼마든지 이 앞에 that 앞에 쉼표를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왜? 뭐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관계사, 대시 관계사일 때는 앞에 쉼표를 쓸 수가 없다라고 정리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의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자,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이 경우에는 and she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My sister and she is a designer lives in LA. 또는 뭐 My sister lives in LA and she is a designer.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문법적으로 말로 정리하면 계속적 용법의 뭐는 이거 말로 정리하면 첫 번째 관계사 that은 계속적 용법에 쓸수 없다는 게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에서 중요한 사실이었고 두 번째는 뭐의 경우에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근데 이 대명사는 주격일 수도 있고 목적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녀석이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이 녀석이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and she is a designer 이렇게 할수 있죠. 근데 뭐 목적격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뭐 예를 들어서 I have a sister 단 likes 아이고 who 탐 likes 이런 문장이 있다. I have a sister who Tom likes. 이건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석하면 돼요. 여기에 쉼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누이가 있고 그리고 탐이 좋아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 I have a sister and Tom likes her.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가 뭐가 된 거야? and 하고 her가 된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쓸수 있는데 목적격이면 뒷문장에 목적어 자리에 찾아 들어가야 되고요. 주격이면 주어 자리에 그대로 원래 위자리에 있으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보호나 이런 거. 뭐 그것도 마찬가지 보호 자료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 쭉 보겠습니다. 자, 계속적 요법의 관계대명사는 특징이 관계대명사가 이게 틀림없이 이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앞에 쉼표가 있어. 그럼 이걸 보고 뭐라 한다? 계속적 요법. 여기에 있는 후나 위치를 보고 대실 일은 없습니다. 관계대명사인데 틀림없다라면 여기 대시 있으면 그건 틀린 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쉼표가 없고 후나 위치인데 이게 분명히 뭐 의문사의 후나 의문사의 위치가 아니야. 어느란 뜻이 아니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 틀림없어. 그럼 그때 이 후나 위치를 보고 계속적 연구의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쓰임새는 관계대명사절이, 그러니까 어떤 시, 원래 어떤 시 역할하는 덩어리가 앞에 꾸밈을 맞는 명사, 이걸 얘기합니다. 위에 My Sister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할 때, 지금 My Sister가 어디에 산다는 얘기하고 LA에 산다는 얘기하고 직업이 디자이너라는 얘기를, 디자이너라는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My Sister가 LA에 산다는 얘기가 전체적인 얘기인데, 거기에 시스터의 직업이 뭐다라고 부가적으로 덧붙였죠. 할 때 사용하며 앞에서 뒤로, 이게 이제 이 문법에다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예요. 근데 이거는 꼭 안 지켜도 돼. 세속하는 거야, 내 마음이지. 누가 물어본다면 이런 얘기를 하면 돼.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쭉 해석하면 됩니다. 얘기하면 되는 거고, 이건 마음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아까 해석할 때에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 설명이었어요. 디자이너인 마이 시스터는 LA에 산다고. 나의 시스터는 디자이너인데 LA에 살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속 순차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순서대로 해석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 지금 이제 위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관계대명사 문장이 My sister, 쉼표 없고 Who is a designer lives in LA. 이게 이제 제한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쉼표가 없죠, 지금 여기에. 그래서 Jack's sister is Jenny who works in a bank. 그러면 잭의 여자 형제는 어떤 제니다, 이렇게 해석하란 말이야. 그렇죠? 잭의 여자 형제는 어떤 제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제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거를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잭의 여자 형제는 은행에서 일하는 제니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이 경우에는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Jack's sister is Jenny who works in a bank 했을 때는 절대로 얘를 대수로 써서는 안 되고, 잭의 여자 형제는 제니고 그리고 그녀는 은행에서 일합니다, 이런 느낌이다. 그 때문에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d she, Jack's sister is Jenny and she works in a bank,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시는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략할 수 있죠. 여기 어차피 나왔으니까. Jack's sister is Jenny and works in a bank 라고 이렇게 생략도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 앞문장의 주어 자리에 Jenny가 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생략도 가능하다. 필기 안 해도 다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모양이네요. 네,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뭐 필기할 것 없나요? 필기하면 되는데요? 오, 그래요? 그니까, 자, 그래서 more tips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쉼표가 있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and, 내용상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and, 뭔가 반전이 있으면 but, 됐습니까? 또는 though. 뭐 though, 뭐 비록 뭐뭐이지만이죠. 이외에도 for도 있습니다. for 이런 거 플러스 대명사. 선행사를 안만 길어봤자 뭐냐, he냐 she냐 뭐 아니면 him이냐 her냐 이런 걸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 I met John who was playing guitar.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나는 John을 만났는데 그리고 그는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중이었어. I met John and 얘가 안만 길어봤자 키죠. 그리고 여기에 얘가 무슨 격이니까 뒤에 동사가 나오는 주격이죠. 그러니까 저 him도 아니고 his도 아니고 and he was playing, 여기 was가 생겼습니다. 옮긴 겁니다. and he was playing guita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신 또는 was은 계속적 용법을 쓸 수가 없다.
됐습니다. 그래서 the capital city is Helsinki. That is가 생각됐나요? 거기는 나와 있나요? That is 맞나요? That is one of the most famous places in Finland 맞나요? Okay.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헬싱키. 수도. 자, 여기에 쉼표가 있으면 틀린 문장이지만 이게 계속적이니까 계속 해석해 보세요. The capital city is Helsinki. That is one of the most famous places in Finland. 예, 이게 전체 문장을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헬싱키인데 핀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다. 이걸 어떻게 왜 이거의 느낌은 왜 하나도 없나요? 수도는 헬싱키이고, 그리고 헬싱키는 가장 유명한 장소들 중 하나다, 핀란드에서. 수도는 헬싱키입니다. 그리고 헬싱키는, 계속해서 가라고 했잖아요. 수도는 헬싱키입니다. 그리고 헬싱키는 가장, 핀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들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다고요. 근데 틀렸어. 그럼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된단 말이야? That을 어떻게? 위치로 바꿔 쓰거나 또는 헬싱키 안방기로 봤자 이시고 들어갈 자리는 뒤에 is가 나오니까 주격이니까 주어 자리에 넣으면 되겠죠. 위치 또는 and it is one of the most famous places in Finland 이렇게 한다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7과죠? 숙제 안 했습니까? 숙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편한 삶을 위한 발명품들. Inventors for an easier life. 오케이, 뭐라고요? Inventions for an easier life. Inventions for an easier life. Inventors 발명가들. Inventions for an easier life. Inventions for an easier life. 오케이, 이게 제목입니다. 오케이, 첫 문장. What do you picture in your mind? What do you picture in your mind? When you heard the word inventors. Okay, heard를 쓰는 이유는? heard를 쓰는 이유는? 들리는 거라서. 들리는 거라서?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발명가라는 막 소리를 들었을 때? When you heard our inventors. Okay. When you heard? When you heard? 무슨 시제야? Okay. When you hear. When you hear. When you hear the word inventor. When you hear the word inventor. Heard를 쓸 왜 그러면 여기에 왜 when you hear입니까? When you hear.
오케이. 지금 이제 어떤 팩트를 체크하고 있죠. 팩트. 상대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무엇이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라고 팩트 체크하는데 왜 뜬금없이 과거 시제를 묻습니까? 과거에 들었을 때 지금 무슨 생각나니 뭐가 그려지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When you hear the word, 처음부터 What do you picture in your mind? What do you picture in your mind? What do you picture라고 현재 시제로 물었죠. 근데 왜 뜬금없이 과거가 나옵니까? What do you picture in your mind? What do you picture in your mind? When you hear the word inventor. When you hear the word inventor. Hey, 그다음. An old man or old woman with thick glasses. An old man or a woman with thick glasses? An old man or a woman with thick glasses? 뭐라고요? An old man or a woman with thick glasses? An old man or a woman with thick glasses? 뭐라고요? An old man or a woman with thick glasse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nventors are common people like you. Inventors are common people like you. With ideas and talent. Talent too. That have ideas and talent. That have ideas and talent. 단수 썼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Inventors are common people like you. Inventors are common people like you. That have ideas and talent. That have ideas and talent. 오케이, 단수. 그중에서 But However 해도 되고요. Inventors take their creative ideas Inventors take their creative ideas and change them into the real. Into, 품사가 뭐죠? 명사. Into가? Into는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어떤 아, into happy 뭐 이런 거? In 그러니까 그걸 왜 물어봤겠어? 네, 그래서 Inventors take their creative ideas and turn them into reality. Reality and turn them into reality. And turn them into reality. 그러니까 오케이. 네, 다시 한 번 더. But inventors take their creative ideas. Inventors take their creative ideas. And turn them into reality. 됐습니까? Reality 와야 된다. 리얼로 안 됩니다. And turn them into reality. 편 A into B가 보이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Read some stories. About creative inventors. About creative inventors. And learn how they work the solutions. How they studied, how they 뭐 researched 이런 거 하면 되겠죠. How they worked on their solutions. How they worked. How they worked on their solutions. How they worked on their solutions. 됐나요? 뭐라고요? How they worked on their solutions. 그렇죠. How they worked on their solutions. Okay, 그래서 이 문장. Read some stories. About creative inventors. Learn. How they worked on their solutions. 그렇죠. How they worked on their solutions. 준비됐나요? 네. 한꺼번에 하기. 네. 시작. Read some stories about creative inventors and learn how they on their solutions. 다시 준비 시작. Read some stories about creative inventors and learn how they worked on their solutions. Read some stories about creative inventors and learn how they worked on their solutions. Okay, 잘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할 때가 됐고요.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챕터였습니다. 일단 핑크한 다시 한번 쭉 채워보겠습니다. 제목은? Inventions for an easier life. Okay. What do you picture in your mind when you hear the word inventor? An old man or a woman with glasses? 여기서 Inventors are common people like you that have ideas and talent. But inventors take their creative ideas and turn them into reality. Okay, read some stories about creative inventors and learn how they earned on their solutions. Okay. 그래서 제목에 뭔 얘기할 것 같아요? Inventions for an easier life에서는 뭐 요거 파생어들 쭉 얘기하겠죠. 네. 그다음에 easier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얘기하겠죠. 반대말이라든지 같은 말이라든지 이런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What do you picture in your mind when you heard the word inventor? Okay, 자꾸 here를 heard라고 읽는 이상한 버릇인데요. Okay, 여기서는 뭐 얘기할 것 같아요? When? When에 대한 얘기할 것 같다? 또? What do you picture? Picture에 대한 얘기겠죠? 그렇습니까? Picture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와 바꿔 쓸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는 What do you picture in your mind? 이 표현 자체가 잘 알아둬야 될 표현, 쓸모가 많죠. 뭐가 떠오르니? 이런 거 할 때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니? What do you picture in your mind?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볼까요? An old man and a woman. Or a woman with glasses. 에서는 뭔 얘기할 것 같아요? Or에 대한 얘기? 뭐 별로 할 거 없고요. With? With에 대한 얘기 하겠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두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ventors are common people like you that have ideas and talent. Okay, 여기서 뭔 얘기할 것 같아요? Common. 반대말 같은 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또. That have. That이 long have. 잘 안 해요. 그렇습니까? Okay, like. 반대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됐습니까? 지금 like의 뜻이 뭐예요? 뭐뭐 같으니죠. 뭐뭐와 다르니 뭐냐.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but. But inventors take their creative ideas and turn them into reality. 오케이, 여기서 뭐 얘기할 것 같아요? Turn A into B. 오케이, 그렇죠. Turn A into B 얘기하겠죠? Turn A into B. 또. 댐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럼 리얼리티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크리에이티브 파생어들도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리드 가볼까요? 읽어보세요. Okay, 여기서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대한 얘기하겠죠. 또 데이에 대한 얘기하겠죠. 다음에 워크온이란 수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솔루션 파생어 얘기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돌아가서 그래서 뭐 파생어 발명품은 인벤션이죠. 발명하다는 in
invent 발명 발명하다고 발명가는 inventor 뭐 이런 파생어들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nvent invention 뭐 이런 것들 발명품이고요. 그 다음에 easier easier의 뜻은 더 편안한 이란 뜻을 쓰였죠. 그러면 뭐 easier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more comfortable. 그쵸? 같은 말이고 반대말은 uneasier다. uneasier 가능하고요. 뭐 harder, more difficult 이런 것도 있죠. 됐습니까? 이 반대말이다. 더 편안한 삶. 그래서 뭐를 위해서? comfortable한 life를 위해서. more comfortable life를 위해서 뭐가 존재한다? 다양한 인벤션들이 존재한다는 게. 뭐. 그 다음에 pictur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오케이. 여기서는 그려진다라는 뜻이죠. 그려진다. 그러니까 모습이 떠오르다. 이런 뜻으로 쓰였죠. 떠오르다. 됐습니까? 왜 명사로서는 당연히 그림이나 사진이라는 뜻으로 이미 만나봤죠. 됐습니까? Okay. What do you picture? In your mind, it's 네 마음, mind가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 마음이죠. 그래서 뭐가 마음속에 그려지니? What do you picture in your mind?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얘기. 그렇죠. 누가 뭐뭐 할 때죠. When you hear 해서 네가 들을 때. Fact check니까 현재 시제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Okay. The word inventor. 발명가라는 단어를 들을 때 뭐가 떠오르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th에 대한 얘기. Okay.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인가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또 무엇무엇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 뭐뭇을 가진 인데 여기서는 뭐뭐를 착용하고 있는 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that 한번 길어봤자 that has 보다는 건데 that wears가 의미상 더 어울리죠. 그렇습니까? 또는 who wears an old woman an old man or a woman that wears a thick glasse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로 한다면 두꺼운 안경을 착용하다가 뭐예요? 두꺼운 안경을 착용하다. 예? Wear thick glasses죠. Wear thick glasses. Wear. 그러면 착용하고 있다가 wear thick glasses면 착용하고 있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Wearing thick glasses 해도 되는 거죠, 이거. 그렇습니까? 이 with은 비워놓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위에 다양한 의미 중에 뭐뭐를 가진 여기서 뭐뭐를 착용 중인 착용하고 있는 쓰고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ommon에 대한 얘기 보통의 평범의 이건 같은 말은 usual 또 normal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반대말은 unique 오, unique 좋네. 언유적 그렇죠. 언유적 또 uncommon 또 abnormal 뭐해도 뭐 special 이런 것도 반대말이 될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가지 얘기했습니다. normal people, usual people, common people 반대말은 uncommon people, unusual people, abnormal people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people like you는 이런 생각하고 있죠. 어떤 사람? 너 같은 사람. 졸립니까? 지난 시간에는요? 아니 지난번 영어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보셨어.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많이 잘 주무셨어요? 그래서 얘도 얘를 꾸며주고, 그 다음에 얘도 얘를 꾸며준다는 거. 그렇습니까? 너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 또 아이디어와 탤런트를 가진 사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ike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와 비슷하니, 너 같으니 뭐였어? like you. 그럼 너와는 다른? Like 그렇죠. unlike you죠. 반대말. 좋아하다 like 뭐 싫어하다는? dislike라니까. 됐습니까? 싫어하는 dislike고 뭐뭐와는 다르게는 unlike야.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뭐하는 대시고? 그렇죠. 어쨌든 여러 가지 대 중에 관계대명사고 또 쉼표가 없으니까 한정적, 제한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왜 has가 아니고 have다? people이 선행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그렇죠. wish이나 또는 having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겠죠. People like you having ideas and talent.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창의적인 creative. 그러면 동사형은 create. 그 다음에 명사형은 creation이라는 명사형도 있고 또 뭐? 크리에이터라는 명사형도 있죠.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많이 봤고요. 창조자 만드는 사람이고. 크리에이션은 창조물. 그렇습니까? 크리에이터는 창조하다. 창의적인.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turn A into B에 대한 얘기. A를 B로 바꾸다죠. A에서 B로 변하다가 아니고요. A를 B로 바꾸다. 맞습니까? 그러면 turn 대신 쓸수 있는 거 change them into reality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hange A into B,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됐습니까? 그래서 A가 뭐고? A가 재료고, 그 다음에 B가 결과물이죠. 됐습니까? 템에 대한 얘기. Creative ideas. 그렇죠. Their creative ideas turn their creative ideas into reality.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꿔준다. 시세화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준다. 됐습니까? Okay, reality 품사는 명사. 명사죠. 됐습니까? 그럼 파생어, 형용사형은 진짜의, 실제의가 뭐야? real. 부사형은 really. 그다음에 동사형은 realize. 깨닫다, 현실을 인식하다. 됐습니까? reality, real, really, realize. 파생어들 쭉 살펴봤습니다. 똥강아지야. 뭐? 뭐라카노? 뭐가 없는 거지? Okay, read some stories about great inventors and learn how they work on their solutions.
에서는 how에 대한 얘기. 어떻게? 오케이, 그렇다면 관계사다, 의문사다. 의문사. 의문사죠. 관계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방 뒤에 주어 동사 나서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 그건 관계사고요. 지금은 어떻게 그들이 worked on their solutions 했는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의문사고요. 그 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 크리에이티브 인벤터스 되죠. 왔고요. 그 다음에 work on의 뜻은 연구하다. 연구하다, 애써 일하다, 몰두하다, 열심히 공부하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가 의문사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how부터 시작해서 solutions까지의 덩어리를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 두 문장을 분리하면 and learn 더하기 how did they work on their solutions. 여기에 숨어있던 did가 튀어나가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lution 뜻은 해결책이죠. 그러면 동사형은 뭐래? solve. 그러니까 해결하다, 풀다, solve. 해결책, solution. solution은 용액이란 뜻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 이제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뭘 위해 인벤션들이 존재한다? easier life를 위해서 인벤션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스테레오 타입이라 그러죠. 이걸 보고. 그렇죠. 편견적인 거. 됐습니까? What do you picture in your mind when you hear the word inventor? An old man or woman with thick glasses? 두꺼운 안경 끼고 있는 할배, 할매가 생각나냐? 오케이, 그럼 뭐 오해야, 오해라고 얘기하죠. Inventors are common people like you that have ideas and talent. 자, 이 문장이 중요한데요. 이 문장이 전달하고 싶은 거는 너도 뭐가 될 수 있다? 인벤터가 될 수 있다. 뭐만 있으면? 약간의 재능과 아이디어가 있어. 했습니까? 누구나 인벤터는 특별하거나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나 다 커먼이란 단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의도죠. 전부 평범한 사람들이야. 됐습니까? But 그렇지만 그렇다면 원생 사람들이 다 인벤터 되게? 아니란 말이죠. 뭔가 조건이 필요한 거죠. 인벤터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들을 뭐로 바꾼다? 리얼티로. 그렇죠. 현실로 바꿔준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질 내용이 뭐다? 이어질 내용이 뭐다? Some stories about creative inventors 얘기하고, 창의적인 발명가들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에 읽고, 우리가 이걸 읽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를 깨달아야 된다? 또 독서 목표를 제시하고 있죠? 독서 목표가 뭡니까? 어떻게 해결책을 연구하는지. 그렇죠.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그러니까 결국 뭐 이 사람들이 전부 뭘 부딪혀? 프라블럼을 부딪히죠. 이 프라블럼에 대해서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뭘 이용해서?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와 탤런트를 이용해서 그걸 뭐 합니까? 오버컴 하는 거죠. 오버컴 뭐 하다? 극복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올 예정이다. 오케이.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nventions for an easier life. Inventions for an easier life. What do you picture in mind? In your mind. What do you picture in your mind? When you hear the word inventor. When you hear the word inventor. The old man. An old man or a woman. With thick glasses. 뭐 아까보다 더 안 좋아하죠? An old man or a woman with thick glasses. An old man or a woman with thick glasses. 여기에서 picture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시제가 현재라는 얘기 했고, when you hear, 그 다음에 with을 가지고 이런 표현, with 대신에 뭘 쓸 수 있는가 이런 얘기. 뭐 who wears나 wearing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Inventors are common people like you. Inventors are common people like you. That have ideas and talent. That have ideas and talent.
오케이, 그래서 common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usual, normal, 반대말 되겠고 inventors are common people like you. like you라는 말로 우리도 너도 될 수 있다는 얘기 하기 위해서 like라는 말을 넣었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people을 꾸며준 거 like you, common도 꾸며주고 like you도 꾸며주고 그 다음에 길어서 뒤로 가버린 that have, 이번에 that has가 아니고 people이 선행사니까 that have ideas and talent, 뭐 that hav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that have ideas and talent. 오케이, 그러나 모두가 될 수는 없으니까 but inventors take their creative ideas and turn them into reality. 오케이, okay, 그래서 but inventors take their creative ideas and A를 B로 바꾸다 turn the ideas and talent into reality. into the real이 아니고 reality란 명사 와야 된다 이런 얘기. turn A into B, change A into B. 전치사 into 조심하자 이런 얘기 했고요. 계속해서 read some stories about creative inventors and learn how they worked on their solutions. Okay, 그 다음에 야광농지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Okay, 야광농지가 뭐죠? Glow sheet죠. Glass sheet. Glass sheet. Glass sheet. Okay, glass sheet고요. 계속해서 the glow sheet was invented. The glow sheet was invented by 6-year-old Becky Schroeder. By 10-year-old Becky Schroeder. By 10-year-old Becky Schroeder. 12, 6야? By 10-year-old Becky Schroeder. 10-year-old Becky Schroeder. In 1972. In 1972. 오케이, okay, 그래서 전체 문장 The glow sheet was invented by 10-year-old Becky Schroeder. 큰일 날 짓을 하고 있습니다. By a 10-year-old By 10-year-old Becky Schroeder. 10 years 하면 안 돼요, 절대로. By 왜 안 되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By 10-year-old Becky Schroeder in 1972. In 1972. 계속해서 One day Becky was doing her homework inside her family's car. Okay, inside까지 쓰죠. In the family car. Okay. 그래서 뭐? One day Becky was doing her homework. Becky was doing her homework. In the family car. When it is getting dark. 갑자기 현재 시제죠? 1972년도보다 더 전에 있었는지. As it grew dark. She had a problem writing. She had trouble writing. She thought. Okay,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면서 다시 해야 되겠죠? As it grew dark, She had trouble writing. She had trouble writing. She thought. Okay, 그래서 뭐? As it grew dark. 뭐라고요? As it grew dark. She had trouble writing.
She had trouble writing. She thought. 그래서 뭐? As it grew dark. She had trouble writing. She had trouble writing. She thought. She thought. Okay. 여기도. It would be wonderful. It would be pretty cool. If my paper lighted up. 뭐라고요? If my paper lighted up. 오케이. 이 문장 중요한 거죠. 이거의 중요한 부분 들어있죠. 그래서? It would be pretty cool. 그래서 왜 pretty cool? If my paper lighted up. 뭐라고요? If my paper lighted up. 오케이. 그래서? She began experimenting. Her and special paint. With paper and special paint. 그렇죠? 그래서 뭐? She began experimenting. Paper and special paint. 뭐라고? With paper and special paint. Okay. Finally. She invented a type of paper. That can glow in the dark. 됐습니까? Okay, 그래서. Finally. She invented a type of paper. That can glow in the dark. Okay. Becky's sheets are now used in hospitals. Becky's sheets are now used in hospitals. Becky's sheets are used in hospitals. Becky's sheets are now used in hospitals. 이거를 쓸 필요 없는 이유가 특정한 병원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병원에서 사용되니까 in 더가 아니고 in hospital. Becky's sheets are now used in hospitals. Becky's sheets are now used in hospitals. When doctors need to check patient's charts. When doctors need to check patients' charts. 뭐 하지 않고서? Not waking them up. Without waking them up. 중요한 표현이죠. 뭐라고요? Without waking them up. 오케이, 그래서 뭐? Becky's sheets are now used in hospitals. When doctors need to check patients' charts. 여기 더 넣을 필요 없고요. 특정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의사들. When doctors need to check patients' charts. Without waking them up. 저.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링크를 찍어보도록. 아 참, 얘기를 안 했네. 그렇죠?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오케이. 관절근 얘기 나왔고 뭐 띡에 대한 얘기 두꺼운, 자욱한, 진한, 걸쭉한, 띡쑥 하면 두꺼운 수프가 아니고요. 걸쭉한 수프다. 띡의 다양한 의미. Thick fog. 두꺼운 안개면 짙겠죠. Thick book, 두꺼운 책. Thick의 다양한. 맞습니까? 자,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glove sheet. The glove sheet was invented by 10-year-old Becky. Shoulder in 1972. One day, Becky was doing her homework in the family car. As it grew dark, she had trouble writing. What? She had
trouble 못 셉니다. She had trouble writing. She felt it would be pretty cold if my paper might give up. She began experimenting. She began experimenting. Painting. Finally, she invented a type of paper that can glow in the dark. Glow in the dark. Becky's sheets are now used in hospital when doctors need to chop patients' heart without waking them up. Without waking them up. 됐습니까? Okay, 그래서 꼬맹이가 뭐래요, 요새가? Why not make paper that glows? Glows. Glows. 글루스. 풀로 붙입니까? 자꾸 글루글루 그러게. 오케이. 그래서 왜 발명하면 안 되는 거야? 발명하면 되지. 됐습니까? The glow sheet was invented by 10-year-old Becky Schroeder in 1972. 해서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Was invented. Was invented. 그 다음에 glow sheet 할 때 glow가 왜 붙어 있느냐라는 거. sheet란 단어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by 그런 얘기도 해야 됩니까? 행위자 by다 그런 얘기 할까요? 이어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뭐 by 얘기하고 in 얘기하시든지 그러면 됐습니까? 다음 one day Becky was doing her homework in the family car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시제 보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it grew dark she had trouble writing에서는 뭐 할까요? as에 대한 얘기하고 it에 대한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김다한처럼 귀찮은 놈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하면 되겠죠? 얘기하지 말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grow의 여러가지 의미와 여기서는 무슨 의미인지 뭐로 바꿨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하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외워야 될 수거 have trouble doing. doing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have trouble doing. 됐습니까? have trouble doing.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 write의 형태가 뭐가 되어야 될, 어떻게 되는 게 맞는지를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have trouble doing을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She had trouble writing. She thought. Okay. 그 다음에 it would be pretty cool if my paper lighted up. Okay.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쵸? 우드에 대한 얘기 할 거고, 프리티에 대한 얘기 할 거고, 쿨에 대한 얘기 할 거고, 이프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라이트 업이란 수고도 얘기하겠지만 라이티드 업 형태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began experimenting with paper and special paint에서 뭔 얘기 할까요? experimenting 얘기 하겠죠? 윗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inally she invented a type of paper that can glow in the dark 해서 뭔 얘기 할까요? okay, 뭐 그것도 좋고요. 뭐 type이라는 어휘에 대해서 있습니까? type of paper 뭐의 한 종류 할 때 a type of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okay,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Becky's sheets are now used in hospitals when doctors need to check patients' charts without waking them up. 해서 뭔 얘기할까요? Are used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에도 할까요? 또? Need to도 하겠죠? 또 Patient라는 단어에 대해서 뭔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without doing 할 거고 또 them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어순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glow sheet. 글로우 시트의 우리말 해석이 뭐예요? 야광종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영어에는 왜 glow sheet인데 이거 왜 이런 이름을 지었죠? 오케이. 얘가 발음이 뭐하고 똑같아? glow하고 똑같고 glow의 뜻이 뭐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O만, 아니 W만 빼고 이렇게 만든 거죠. 야광지. 됐습니까? Love 빛나다고 같은 말은 shine. 됐습니까?
또 하나 더 있는데 같은 말. 두 단어로 같은 말. 빛나다, 빛을 내다. Light up. 그가 트윙클은 반짝반짝이고요. 트윙클. 우리 다니 어릴 때 많이 불 띵글 띵글 이러면서. 됐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light up, shine, glow 같은 말 비슷한 뜻으로 쓸수 있다는 거. 그럼 시트는 뭘셀때 쓰는 단위? 그래서 종이 한 장은 a sheet of paper. 종이 두 장은 two sheets of paper. 뭐 물론 a piece of paper, two pieces of paper도 종이 셀때 쓰죠. piece나 sheet. 종이 쓰는 세는 단위. 오케이, was invented에 대한 얘기. 오케이, okay. 그래서 인벤트, 글로우 시트는 인벤트의 목적어야 주어야? 그쵸. 그런데 목적어 해야 될 놈이 주어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무슨 태? 수동태. 그렇습니까? 다음에 by 10-year-old Becky shoulder. 10살짜리 Becky shoulder에 의해 행위자는 by죠. 그렇죠? 누구에 의하여 할때 전사 by 쓰죠. 그 다음에 in 뒤에 이런 식으로 연도가 오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려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그 when이 이 연도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word가 와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과거 effect를 얘기하고 historical effect죠. 그 다음에 year에 대한 얘기. 이거 너무 옛날에서 보고 오케이, 저는 10살이에요. I'm 10 years old. I'm 10 years.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한 단어다. 됐습니다. 10살짜리의, 지금 베키 숄더를 꾸미고 있죠. 10살짜리 베키 숄더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베키 숄더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한 단어고. 그럴 경우에 이렇게 대시를 써야 되고. 그렇다면 얘는 절대로 복수형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럼 나는 10살이다. I'm 10 years old지만 난 10살짜리 소녀다 하고 싶으면 I am a 10 대시 year 대시 올드 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S 써놓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one day 어느 날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베키는 두의 주어야 목적어야? 베키가 하는 거야, 베키가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태, 이거는 과거 진행형. 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숙제를 차 안에서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as it grew dark, she had trouble writing. as에 대한 얘기. 그렇죠. 뭐뭐 했을 때, 어두워졌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as 대신 쓸수 있는 건 그럼 뭐? when. 됐습니까? When it grew dark, 어두워졌을 때. 그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그렇죠. 밝고 어둡거나 시간이 몇 시거나 뭐 춥거나 덥거나 이런 얘기할 때 쓰는 비인칭. 이런 얘기는 해석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다음에 grow의 뜻은 원래 자라는데 지금 grow dark는 뭔 뜻이야? 어두워지다. 그렇죠. 됐습니까? 뭐. 그렇다면 얘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야? became. get got 그렇죠. got. 알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turned 이런 것도 있죠. 그럼 또 그래프 그리겠죠. 이런 느낌 전달하고 싶을 때. 그래서 뭐 뒤에 무슨 시? become, get, turn, grow 뒤에 무슨 시? 어떤 식으로 하면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 가다. gradual한 change, 변화를 얘기할 때 얘기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점점 어두워졌을 때, as it grew dark 했을 때, turned dark 했을 때. 다음, 어떤 행동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는 have trouble doing 해야 된다. 이 형태 조심하세요. 형태.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할 때, ing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 have trouble doing. 그녀는 저 글씨를 쓰는데 어려움과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글씨 잘안 보이겠죠. 당연히 못 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뭐를 겪은 거야. 이거 어려움 겪은 거죠, 뭔가? 그렇죠? 그러면 뭐 그냥 숙제 안 하고 말지. 뭐 집에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악착같이 난 차에서 숙제를 하듯 해라. 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이상한 또 고집이 있는 거죠. She thought, 그녀가 생각하기를. It would be pretty cool if my paper would light it up.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가정법인데? 그쵸, 전체적으로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Like 야, 잘했어요. 굿.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it이 아니야,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사실은 my paper which is lighting up 되신 거야. 빛나는 나의 종이가 우드에 풀리고 된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뭐 it에 대해서는 안 물어볼 거고 혹시 선생님이 it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꼭 알아두세요. 새로운 it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우드에 대한 얘기 할 것이다. 오케이. 할 텐데, 점점점 하기로 했습니다. 우드에 대한 얘기는 누가 같이 해줘? Lighted up에서 Lighted가 같이 얘기하고 있죠. 얘랑 얘랑, 그리고 얘랑, 이 세 녀석을 보고, 이 부분을 보고, 무슨 절? 주절. 여기를 보고, 종속절인데, 전체적으로 뭐라 그런다? 그냥 가정법입니까? 가정법하고 뭘 더 붙여줘야죠. 과정법 과거죠. 지금 내 페이퍼가 라이트 업 해, 라이트 업 안 해? 안 하는데 그랬으면 멋지겠다 정말.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법 과거가 사용된 문장이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문법을 공부할 때는 이걸 먼저 오죠. If my paper lighted up, 쉼표, it would be pretty cool.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는데 이렇게 종속절이 당연히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주절 먼저. 주절이 원래 영어에서 사실은 주절을 먼저 쓰는 게 더, 좀 더 일반적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retty에 대한 얘기. 꽤. 꽤.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quite. 스펠링은? quite. quit 하지 말고. quite. 맞습니다. quite. 그래서 조용하는 뭐야? quiet. 됐습니까? 구분하세요. quiet하고 quiet하고 꽤 pretty quiet 꽤 됐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도 pretty는 무슨 뜻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 다은이한테 잘 어울리는 단어죠. 됐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쿨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오케이. Okay. 뭐 A로 시작한 비슷한 말? Awesome. Awesome, amazing 이런 것도 있죠. It would be pretty amazing. 됐습니까? Awesome.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서 뭐 그 외에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쿨의 뭐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서늘하니죠. 동사로도 배웠죠. 동사로서는 시원하게 하다. 시키다, 냉각시키다, 시원하게 하다. 됐습니까? It would be pretty cool. 꽤 멋질 텐데. 점점점 if my paper light up.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가정법 과거가 보이고요. 가정법 과거니까 이 형태고요. 만약 뭐뭐 한다면이고요. 그 다음에 빛나다가 뭐예요? 빛나다. Light. Light. Up. 또. Shine. Shine. 또. Glow. 또 글루래. 자꾸 글루래. Glow.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글로우의 형태는 글루겠죠. G-L-E-W. 글루. 여기에 들어가 있는 shine의 형태는 if my paper shine shone shone if my paper shone 됐습니까? lighted up.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가정법 과거니까 여기 이 형태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paper가 light up을 해 light up을 당해 얘가 paper는 light up의 주어야 목적어야 오케이. Okay. 라이트업이 뜻이 뭐야? 빛나게 하다야, 빛나다야.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목적을 가질 수 없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비동사 은근슬쩍 끼워넣어가지고 그러면 이건 수동태 된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능동태로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She began experimenting with paper and special paint 에서는 experimenting에 아예 일단 experiment는 명사로서는 실험.
실험, 동사로서는 실험하다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ing 붙어서 일단 둘 중에 뭐야? 동명사. 동명사고, 그러면 여기 to experiment 돼, 안 돼? 돼요. 된다고 누가 그래? 비긴. 비긴이 그러죠. 됐습니까? 그럼 비긴 같은 애 누가 있다? Like, hate, love, continue, start, begin. 됐습니까? 잘 알고 있네요. 다음, 위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는? 자, 여기에서의 의미는? With paper and special paint?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뭐뭐를 사용하여라고 해야죠. 우리가 맞춘 뜻으로는. 뭐뭐를 가지고 있는 실험이 아니죠. 됐습니까? 뭐뭐를 사용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윗은 도구의 전치사고요. 이 앞에 윗이 또 있었죠. 저 앞에. 저 앞에 나왔던 윗은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를 착용하고 있는 위시였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할배할매였고요. 여기서는 종이와 특별한 물감을 사용하여 도구의 위시라고 하고, 그렇다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using. She began experimenting using paper and special paint. using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맞습니까? Okay. 아, finally를 왜 안했지? Finally 뜻은 뭐고? 마침내. 마침내 바꿔 쓸 수 있는 건? At the end. 그렇지, at the end. 좋네. At the end, at the end, 아, in the end, at the end. 그 다음에 또? At the last. 그냥 at last. At last, finally, and at the end, in the end, 결국에는 뭐 마침내 마지막 결론 낼 때 쓰는 거죠. She invented a type of paper that can glow in the dark. Okay, 그래서 a type에 대한 얘기, 뭐 a type of의 뜻은 뭐뭐의 한 종류죠. type의 뜻은 뭐고? 종류란 뜻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kind나 sort 이런 거 있죠. A sort of paper, kind of paper, type of paper, group of paper, genre of paper. 장르 알죠? genre, G-E-N-R-E. 어? 오케이, 그럼 대세 대한 얘기. 오케이, 시작했습니까? 끝은? 됐습니까? 어둠 속에서 빛날 수 있다였죠. 대시 없고 can glow in the dark. 근데 that 만나는 바람에 어둠 속에서 빛날 수 있는 종이의 한 종류를 발명해 냈다. a type of paper that can glow in the dark. 그렇다면 얘는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있죠. 위치로 바꿀 수 있고 생략할 수 없어요. 없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단어로 바꾸면 얘가 얘를 꾸미는 역할을 그 정도 계속 해줘야지. 이 덩어리가 paper, type of paper 여전히 꾸며줄 건데 얘를 한 단어로 바꾸면, 그렇지, 어떤 시로 바꿔주면 되죠. 어둠 속에서 빛나는 종이의 한 종류. 그래서 that can glow는 glowing으로 바꿔서 a type of paper glowing in the dark. 그래서 얘는 둘 중 뭐야? 현재 분사라 그러죠. 그걸 뒤에 앞에 비동사가 붙었을 땐 현재 진행형 시제라 그러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lowing in the dark 하는 a type of paper를 뭐 했다? invented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re used 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백키스 시츠가 used를 해, used를 당해? 당해요. 오케이. 그래서 used의 목적어야 주어야? 목적어.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와 같이 뭐? 이와 같이 뭐? 수동태써야 되죠. 사용되는 거죠. In hospital, 병원에서. 병원에서 사용되는 이유가 있죠. 그니까, 왜는 당연히 뭐뭐 할 때. need to에 대한 얘기. 필요로 한다. 같은 표현. 자, 여섯 번째 얘기합니다. need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같은 표현 뭐? have to 또 must 또는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should도 가능하겠죠. 해야만 한답니다. need는 누구처럼? want야 like야? want
원투 종종입니다. 투두만 좋아하죠. 그래서 의사들이 환부 체크해야만 할 때가 되는 거죠. When doctors need to check. 무엇? patient. 여기서 patient의 뜻은 환자라는 뜻도 있고, 형용사로선 참을성 있는, 반대말은 impatient. im 붙이면 반대말 됩니다. impatient, 참을성 없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환자들의죠. 복수형의 소유격은 복수형 끝에 s로 끝나는 경우에 apostrophe만 붙이면 되죠. 하지만 아이들의 할 때는 children's 하고 apostrophe s까지 써야 되고, 근데 s로 안 끝나니까. 환자들의, 예? 아니, 다 그래. people's. 사람들의 할 때, 그때 s로 안 끝났잖아. 예, n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s로 끝나는 복수형이니까 어포스트로피만 했다는 얘기고, s로 안 끝나는 복수형이면 어포스트로피 s까지 써야지 소유격이 된다. 환자들의. 그니까. 그 다음에 without waking them up의 뜻은? 그들을 깨우지 그래서 without doing은 뭔 뜻이다? 그럼 반대말, 뭐뭐 함으로써는 뭐였어? 뭐뭐 by doing이었다.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얘는 왜 ing야? without이 into처럼 뭐니까? into처럼 뭐니까? 전치사니까. 에? 전치사 뒤에 뭐가 온다? 어떤이 와요? 목하면 어떤이지? 그 다음 뎀에 대한 얘기 patience without waking patience up 그 다음 wake up에 대한 얘기 이어동사 뎀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하지만 patience일 때는 without waking up patience without waking patience up 둘다 된다 이어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참 내용 정리해야죠 오케이 먼저 중요한 구문들 The Glocin was invented by 10-year-old Becky Schroeder in 1972 그래서 수동태란 얘기 나왔고요 여기에는 나는 얘기했는데 여긴 설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As it grew dark 점점 어두워졌을 때 She had trouble writing 에서는 as 주어동사가 뭐뭐 할때 이때는 뭐에 as라고 한다 이때 time의 as라고 하고 이때 as는 못 도는 내용상 when이 어울리면 when while이 어울리면 while 등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grow 뒤에 어떤 시 get 어떤 become 어떤 turn 어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형식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형용사 보어. It will be pretty cool. 꽤나 멋질 텐데. It might pay me a lot. 그래서 이게 이과의 주요 문구로 나왔던 가정법 과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같은 표현은 I wish. I wish my paper lighted up 해도 되겠죠. I wish my paper light up. 내가 바란다. 빛나기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 난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점점점을 왜 맨날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의미요. 현재와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면서 지금은 조건절과 주절의 순서가 바뀌었다. 주절이 먼저 나오고 조건절이 나오는데 If my paper light up, it would be pretty cool 해도 된다. 오케이. 그 얘기는 여기에 이 설명을 한 이유는 it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뭔가? 점수 그 점수 맞아? 어려워서 쉬웠어. 저 점수 맞은 놈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쉬웠다 그러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s에 대한 얘기 자 뭐뭐 할때일때 as를 보고 뭐라 그런다 time의 as 그래서 내용상 뭐가 어울릴 땐 when이 어울릴 땐 when 또 while이 어울릴 땐 while 등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your opinions change as you get older 그래서 네 뭐가 뭐 한다 의견이 바뀐다 뭐함에 따라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as I told you 해라 내가 너한테 말했던 것과 똑같이
됐습니까? 이거는 이렇게도 쓰이지만 사실은 이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난 as는 I am as tall as you 할 때 이 as가 너와 똑같이 키가 크다 할 때 이 as가 이 뜻입니다. 이걸 보고 manner의 as를 합니다. manner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방법.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내가 너한테 말했던 대로 내가 키가 큰데 누구랑 똑같은 방식으로 너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매너의 애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뭐이기 때문에 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 because나 또는 누구도 이 뜻을 갖고 있었더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since죠 so는 위치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You can go first as you are the oldest. 당신이 먼저 가실 수 있습니다. Because you are the oldest. 가장 나이가 많으시니까요. Okay. 됐습니까? 이것도 이거 내용 파악해야죠. Okay.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우 시트가 그렇죠. 언제 발명됐어? 내가 1972년. 누구예요, 여기에서? 백희, 10살짜리. 10살짜리가겠죠, 10살짜리. 몇 살짜리 몇 학년이야? 3학년. 3학년이죠. 그렇죠. 너도 3학년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발명의 계기가 뭐야? 숙제차에서 나가, 어두워지니까 안 보인다고 빛났으면 좋겠다. 네. 어두워지니까 뭐 하는데 뭐해서 이게 중요하죠. 안 보이는데? 어두워지니까 뭐 하는데 뭐를 겪어서 쓰는데 어려워졌거든. She had trouble writing 해서 그래서 이제 막 그 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중요한 가정법을 얘기하죠. 그렇죠? 만약 뭐 한다면 내 종이가 반짝반짝 빛을 낸다면 정말 꽤 멋질 텐데 라고 생각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해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뭘 가지고 실험했지? 특수 물감이랑 종. 됐습니까? 뭐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발명했는데 어떤 종이를 발명했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곳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특히 어디서 많이 사용되는데? 병원 차트를 차트용 용지로서 많이 쓰이는데 차트 병원 차트에 뭘 써놓는데? 환자의 뭐 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써놓죠. 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태를 바이탈 사인을 써놓죠. 바이탈 사인 생명 징후들을 써놓죠. 호흡수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근데 뭐 거기 쓰는데 유리한 점이 뭔데? 차트 용지에 쓰면 그러면 환자가 자고 있을 때 안 깨고 볼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왜 그거 안 쓰면 왜 차트 확인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불 다 켜고 해. 됐습니까? 불 켤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숙제 꼼꼼한데 숙제 하려고 했는데 그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Why not make paper that close? 왜 만들면 안 되겠어?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glow sheet. glow sheet. 됐습니까? glow sheet are invented. 오케이. the glow sheet. the glow sheet. 한번 길어봤자. 네. the glow sheet인데. the glow sheet. 네? 아, 점심 차리시고요. 다시. The glow sheet was invented by 10-year-old Becky Schroeder. 왜 들었냐고? Ears 하는 ear 한테 들었다고. By 10-year-old Becky Schroeder. In 1972. One day. Becky was doing her homework. In the family car. In the family car. 얘기 안 돼. 그냥.
As it grew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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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had trouble writing. She had trouble writing. She thought. 이제 소망. It would be cool. Pretty cool. It would be pretty cool. If my paper. If my paper lighted up. up. 과거형 써야 될 거 아니야. 뭐 shine 같은 식으로 하고 있는데 shine 내가 shone이라고 했으면 내가 또 말했겠다. 뭐라고? It would be pretty cool. If my paper lighted up. If my paper lighted up. She began experimenting. She began experimenting. With paper and special paint. With paper and special paint. Finally, she finally invented type of paper. 그냥 type of paper. A type of paper. 어, 넣어야지 종류 셀 수 있는데. She invented a type of paper that can shine in the dark. Shine 되게 좋아. That can glow in the dark. Can glow in the dark. Beckett's sheet is used. Beckett's sheet야. Beckett's sheet야. Beckett's sheets are now used in the hospital. 더 넣을 필요 없다니까. 특별한 병원에서만 쓰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뭐라고? Beckett's sheets are now used in the hospital. Beckett's sheets are now used in hospitals. 비탈즈. When the doctors 특별한 의사들만 하는 거야? 아니 모든 의사들이 다 한다고. When doctors need to check patient's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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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doctors need to check patient's charts. Without waking them up. Without waking them up. 네. 다음에. 이번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첫 번째 썸 스토리즈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왜 안 돼? 들어봤구나. 오케이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오케이 The microwave oven was a happy coincidence. 대신에 accident 쓰겠죠. 니는 coincidence까지 아직 쓸 단계가 안 되니까. 근데 얘는 어디 팔아먹었어? 아, 알았어요? 응. 그냥 니가 microwave oven이었고. The invention of the microwave oven was a happy accident. 없네. 됐습니까? The invention of the microwave oven 해야지 정확한데. 없네요. The microwave oven was a happy accident. The microwave oven was a happy accident. 뭐라고요? The microwave oven was a happy acciden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inventor, Perry Spencer, Spencer was doing an experiment about radar. The inventor, Percy Spencer, was doing an experiment on radar. The inventor, Percy Spencer, was doing an experiment on radar. 여기서 on 쓰는 경우가 이제 나올 거야. Experiment on, report on. 왜 어려운데요? on 씁니다. on, on 쓰. 예, 수거. Experiment on. 그냥 on later 그 자체로 외우는 거야? Experiment on. Experiment on. The inventor, Percy Spencer, was doing an experiment on radar. 이 귀찮은 건 he was doing an experiment on radar 이렇게 하면 되죠. He was doing an experiment on radar. Experiment on radar. The inventor, Percy Spencer, was doing an experiment on radar. 오케이, 그 다음엔? In 1946. In 1946.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The
The microwave oven was a happy accident. The microwave oven was a happy accident. The inventor. 그건 연습할 때 하는 얘기고 하여튼 the inventor. Percy Spencer. Percy Spencer is the I was doing an experiment on later. The inventor, Percy Spencer, was doing an experiment on radar. In 1946. Okay, 그래서 while the experiment. Okay,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 동안이야?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야? 숫자 시간 동안이야? 아, 그래? 하는 동안이야? During the experiment. The experiment는 안 만들어봤자 it 아니야? 뭐 어떤 것 동안이라 해야지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야 이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 while he was doing the experiment 하든지 while he was doing the experiment 또는 while he was experimenting 하든지 근데 여긴 during the experiment 어떤 것 동안 during the experiment 어떤 것 동안이야 he noticed something strange 어순 주의해야죠 he noticed something strange noticed something strange he noticed something he realized something strange he noticed something strange he found something strange okay 그래서 또 뭔가 이상한 점을 이제 얘기하죠 a chocolate 초콜릿은 못 쓸 거고요. The chocolate 이렇게 하겠죠. The chocolate in his pants. 안 만져봤자. Day. 아, 셀 수 없다 그랬는데, day야? 그래서 the chocolate in his pants. 녹다가 뭐야, 녹다? Melt. 녹고 있었다. Was melting. A chocolate in his pants was melting. 네, 초콜릿은 원래는 못 쓰는데 초콜릿 바를 하나를 본 거네요. A chocolate in his pocket. A chocolate in his pants was melting.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잖아. 어? 아, 제가 그걸 깨뜨려 본 거라고.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During the experiment, he noticed something strange. He noticed something strange. A chocolate in his pants. Was melting. A chocolate in his pants was melting. Okay, 그래서 Spencer noticed. 여기 그거보다는 realized가 낫지 않을까요? Spencer realized. Notice는 어 저기 뭐 있네, 뭐 있네, 저기 뭐 있네 이게 notice고. 아하 이게 realize. Spencer realized. This important moment. Important moment. Hey, 이거 왜 이따구로 끊어놨을까? Spencer realized this important moment. 됐습니까? 네. 왜 이따구로 끊어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Spencer realized. 당연히 내가 만들지 이게 누가 만들어 주냐? Spencer realized this important moment. 딸내미가 그런 것도 모르냐? 아빠 맨날 뭐 밤에 방에서 틀어박혀 갖고 뭐 TV만 보고 놀고 있는 줄 알아?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is time He tried Another experiment He tried another experiment 그러니까 He tried another experiment He tried another experiment 오케이 팝콘을 놓아둔 채 이 전자파 가까이에 누가 뭐뭐 한 채로 placing popcorn far near this microwave close to the radio waves okay 그래서 전체적으로 this time He tried another experiment. Placing popcorn close to this radio waves. Close to this radio waves.
close to the radio waves. This를 할 수가 없죠. Waves면 close to the radio waves. Okay. 그래서 이게 해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는 저 전자파 가까이에 팝콘을 놓아둔 채 다른 실험을 시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영어스럽게 돼 있으니까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번에 그는 전자파 가까이에 팝콘을 둔 채 다른 실험을 했어요. 이 뜻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This time. He tried another experiment. Placing popcorn. This를 쓸 수는 없고 close to the radio waves. Close to the radio waves. Okay. Soon. Popcorns was popping out on the floor. Popcorn was popping out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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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loor. 뭐라고요? Popcorn's 아니라니까. Popcorn 못 쓴다니까. Popcorn was popping out floor. Popcorn was popping out over the floor. 바닥이 여러 개는 아니겠죠. 오케이. 또 이번에는 notice야, realize야. 그래서 Spencer realized. Spencer realized. 오케이. 완벽한 문장을 끄고 오는 that을 써서 that this microwave can cook food quickly. That these microwaves could cook food quickly. That these microwaves could cook food quickly. These microwaves could cook food quickly. That these microwaves could cook food quickly. Could cook food quickly. That these microwaves could cook food quickly. These microwaves could cook food quickly. That these microwaves could cook food quickly. Food 이렇게 들리네요. 네, 전체적으로 soon. Popcorn was popping out over the floor. Spencer realized that these microwaves could cook food quickly. That these microwaves could cook food quickly. Okay,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뭐를 이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이용하여. Using his new idea. Using 대신 쓸 수 있는 전치사? With. 그렇지. Using his new idea. His new idea. Using his new idea. He started to make. 더를 붙여야죠. First 쓸 거니까 the first microwave ovens. He went on to make the first microwave oven. He went on to make 썼네요. Go on to do. He went on to make the first microwave oven. He went on to make the first microwave oven. 뭐라고요? He went on to make the first microwave oven. Went on to make. Go on to do. 뭐라고요? He went on to make the first microwave oven. 그래서 위에부터 using his new idea. He went on to make the first microwave oven. He went on to make the first microwave oven. Okay, 그래서 빈칸 채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microwave oven was a happy experiment. 왜? 저 행복한 실험이었다고? 그래서 The inventor Percy Spencer was doing an experiment on later in 1946. During the experiment, he noticed something strange. A chocolate in his pants was melting. Spencer realized this important moment. This time, he tried another experiment. Placing popcorn
near. near 써도 되고 near the microwave oven 대신 쓸 수 있는 거 close to the right radio waves 참 near 또는 close to. Popcorn was popping out over the floor. Spencer realized that these microwave ovens could cook food. Microwave oven 어분 없고요. Spencer realized that these microwaves could cook quickly. Using his new idea, he went on the I want to make the first microwave oven. Okay, 있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서 뭔 얘기 하겠어요? 마이크로웨이브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마이크로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뭔 얘기? 마이크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쫓겨나죠. 대표적인 마이크로 다시 있죠. 미안합니다. 드립쳤는데 못 알아듣고 있네요. Okay, the microwave oven was a happy accident에서는 뭐? 오케이 okay, 그래서 엑시던트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습니까? 뭐 같은 말이었는지 말인 거. The inventor Percy Spencer was doing an experiment on radar in 1946에서는 was doing에 대한 얘기 할 수 있겠고 또 experiment on 그냥 전치사에 대한 얘기하고 전치사에 대한 얘기하고 뭐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됐고 이 쉼표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다음에 during the experiment he noticed something strange 에서는 during이랑 동안 3종 세트 소환하겠죠. 그러니까 he noticed something strange 에서는 뭐 notice 나온 김에 notice의 명사로서의 뜻도 있죠. notice 명사로서는 뭔 뜻이냐 동사로서 쓸 수 있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something strange 뭐 무슨 많이 얘기했던 거 됐습니까? something strange 뒤에서 그 something strange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죠. A chocolate in his pants was melting 에서는 was melting. melt의 뜻이 그럼 초콜릿은 아 녹도 아니에요? 그럼 초콜릿이 초콜릿은 melt의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주어죠. 얘가 녹다니까. 얘가 이걸 하는 관계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was에 대한 얘기도 얘랑 같이 이어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네. 왜 were가 아니고 was냐. 됐어. 쉿. 저기 가시고요. 쉿. 딸이 눈치잖아. 딸이 다 어디 갔어? 얼마 전에 누구야? 저 왔다 갔다. 누구야? 민규. 아니, 민규 그 놈 그건 싸가지 없어. 아울놈이 아니고. 재형이. 선생님 그러면서 왜 왔어? 너? 아, 자기가 이제 뭐 어디 가기로 했는데 뭐 어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어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 들어보니까 어디 간대? 영천에 무슨 실업계 고등학교던데? 영천 두 놈 다 실업계 갈 놈들이니까 뭐 2학기 성적은 별로 걔 1학 뭐야 중간고사까지 들어간다 들어있네 기말고사가 안 들어간다며 걔들 응. 그런 그런 애들 많겠네 학교에. 우리 반에만 8명 있어. 면학 분위기 좋겠네 요새. 우리 반 진짜 꼴등이야. 아 이게 뭔 소린데 그래? 응? 그래 뭐 그래서 뭐? 반이면 다 앞에서 사고. 완전 고3 분위기냐? 벌써? 그런 상황에서 공부 잘 돼? 어? 나 되게 잘 친 기분이야. 뭐? 나 되게 잘 다는 기분이라 어떻게 못했는데 기가 그거 서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스펜서 realized this. 자 여기서 내가 어떻게 끊었냐? 스펜서 realized this important moment라고 끊어야 되는 이유. 왜 스펜서 realized this important moment가 아니고? This important moment 이럴 수도 있잖아. 이 중요한 순간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네. 왜 이렇게 끊어야 되는지 얘기하시고요. 지금 이제 요 얘기하고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상 숙제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time, he tried another experiment, placing popcorn close to the radio waves. 뭔 얘기할까? 트라이에 대한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another. one, another, the other, some, others, one, the other. 뭐 이런 얘기, 얘기해서 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꼬라지? 갑자기 왜 이러냐. 그 다음에 얘 다양한 의미도 얘기하겠죠. Place의 다양한 의미. Placing popcorn close to the radio waves. Close to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Soon popcorn was popping out. Okay. Popcorn이 팝을 해. Popcorn이 팝을 당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능동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동사고요. 뒤에 목적어가 올 수가 없죠. Where에 대한 대답만 보이잖아요. Okay, pop out 이런 거. 밝게 빛나다 두 글자. Light up. Light up. 튀어나오다. Pop out. 맞습니까? Okay, 뭐 over가 여기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Over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Okay, 그 다음에 special realized. 빠트린 거 없나? 내가 좀 완벽주의자라 빠트리면 좀. 없어. special realized. That에 대한 얘기하겠죠 뭐. That these microwaves could cook food quickly. 여기 could가 왜 써야 돼? 왜 can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왜 퀵이 아니고 퀵클리인지. 그 다음에 using his new idea, using 왜 꼬라지로 생겼는지, 바꿔 쓸 수 있는 거 뭔지 딴 데 보고 있고. He went on to make the first microwave. Go on to do에 대한 얘기. Go on to do. 여기 더가 왜 사용돼야 되는지. The first microwave oven.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